자, 오늘도 저희 매장에서 아주 귀여운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. 여기 빈 알껍질이 보이죠? 잘 깨고 나온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도마뱀이 도마뱀이라고 말을 해버렸네요. 어떤 도마뱀이 태어났을까요? 바로 여기 보이는 랭킨스 드래곤이 태어났습니다. 랭킨스 드래곤, 어떻게 보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.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생김새는 우리가 많이 키우는 비어디 드래곤과 거의 같습니다. 비어디 드래곤과 같은 포고나 속의 도마뱀이고 이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주 건강하게 잘 태어난 모습입니다. 이 어떤 도마뱀이든 간에 알에서 방금 나왔을 때는 이렇게 약간 죽은 것처럼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. 자세히 보면은 숨을 쉬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시고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죽은 게 아니고 뭐랄까 좀 갓난애기라서 조금 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막 폐기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등 쪽에 보시면은 갈비뼈 무늬, 등뼈 무늬 같은 게 이렇게 특징인 랭킨스 드래곤입니다. 랭킨스 드래곤. 랭킨스 드래곤은 개인적으로 저도 처음 이제 번식을 해봤는데 번식 방법이 뭐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해보니까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또 다음날이 됐죠. 다음날에 또 알통을 까보니까 세상에 이번에는 좀 더 많이 나왔어요. 벌써 이제 세 마리가 이렇게 다 나왔고 온몸에 지금 막 뛰쳐나오죠. 이 랭킨스는 비어디와 다르게 태어났을 때 꼬리가 상당히 좀 짧습니다. 그래서 저는 꼬리 부절로 태어났나 싶었는데 이 모든 개체들이 꼬리가 짧은 걸 보니까 태어났을 때 원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굉장히 활발하죠? 요 정도로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태어난 지 그래도 몇 시간은 지났다 이런 뜻입니다. 일단은 건져서 미적지근한 물에다가 넣어주고요. 몸에 묻은 흙을 털어주기 위해서죠. 등 쪽에 무늬, 랭킨스 특유의 그 무늬가 아주 돋보이는 친구들입니다. 자, 이제 이 친구들을 건져가지고 격리를 시킵니다. 한 하루 내지는 이틀 정도는 저희가 먹이도 주지 않고 이렇게 따로 안전하게 케이스에 넣어서 따뜻한 온도에서 적응을 할 수 있게 둡니다. 자, 샌드위치 통에다가 담아가지고요. 이렇게 안전하게 육지거북이 사육장 귀퉁이에다가 같이 담아둡니다. 이 랭킨스들은 서로 싸우지도 않는 아주 착한 특성이 있어가지고 합사가 굉장히 무난하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알들을 낳은 주인공이죠. 바로 엄마 개체입니다. 엄마 개체. 랭킨스 드래곤 암컷 성체고요. 이제 2차 산란을 또 앞두고 있는데 저 귀퉁이 보시면은 또 땅을 막 파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한번 꺼내서 보여드리자면은 이 랭킨스 드래곤의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이즈 앙증맞은 사이즈, 우리 비어디 드래곤에 비해서 그 반절도 안 되는 사이즈죠. 그 정도 사이즈로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게 바로 랭킨스 드래곤이다. 보시면은 뱃속에 또 알들이 벌럭벌럭 차 있습니다. 비어디 드래곤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비어디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땅을 파거나 이제 그 산란 징조가 보이면은 산란 세팅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제 곧잘 그 며칠 안에 알을 낳는데 이 랭킨스 같은 경우는 조금 시일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. 땅을 막 파더라도 산란 세팅을 해줘도 뭐 한 일주에서 2주 정도는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. 뭐 지난번에 첫 산란을 받을 때는 이 친구가 이제 뭐 산란을 못하는 건가 뭐 에그 바인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뭐 무사히 산란을 한 거 보니까 뭐 2차 산란도 곧잘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산란하기 직전까지도 굉장히 좀 영양 상태가 좋아야 됩니다. 특히나 이렇게 다산하는 친구들은 알을 낳고 잘못되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체중을 불리고 영양 상태를 좋은 상태에서 번식을 시키는 게 부모 개체한테도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. 자, 고질라랑 살고 있는 이 친구가 바로 아빠 개체. 자, 아까 보여드렸던 암컷과 다르게 이제 체형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. 등 보시면은 이 등 무늬가 있죠. 이 랭킨스 특유의 무늬인데 이 랭킨스들은 이제 여러분들도 좀 이제는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아직도 좀 어떻게 보면 비주류에 속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
뭐 위에 보이는 이런 비어디 드래곤과 똑같은 포그나 속이고 같은 호주에 사는데, 이제 호주 우리가 비어디 드래곤 이런 애들은 이제 호주 중부라고 한다면은 이 랭킨스 드래곤은 이제 호주 북동부, 그러니까 퀸즐랜드 지방이거든요. 퀸즐랜드 주, 그 퀸즐랜드 주에 서식을 하는 친구들입니다. 그리고 이제 퀸즐랜드가 제가 이제 사진으로 띄워드리자면은 요런 환경인데, 굉장히 고온이고 굉장히 건조한 그런 환경에 서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번식에 관해서는 뭐 카더라도 많고 뭐 좀 난이도도 어렵다고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, 제가 좀 번식을 해보고 또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뭐 별거 없더라고요. 그냥 비어디랑 다를 거 없고요. 그냥 이제 뭐 암수한상 그냥 키우면은 건강만 하다면은 때되면 그냥 메이팅하고 때되면 알 나오는 뭐 그런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아마 이제 우리가 2차 산란까지 나오고 뭐 3차까지 나올란지는 모르겠지만, 뭐 이제 베이비들 축양하고 또 KR12로 또 공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유럽에서도 계속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, 사실. 근데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로 번식이 됐기 때문에, 예, 여러분들도 굉장히 수입 개체보다 더 좋은 가격으로 입양을 하실 수가 있다,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저기 보시면 애호박을 먹고 있고, 비어디랑 똑같이 뭐 곤충 그리고 뭐 야채 뭐 이런 거 먹고요. 그 다음에 뭐 핑키 같은 거는 주지 마시고, 소화 잘 못하니까요. 그 다음에 뭐 고기 같은 것도 웬만하면 주지 마시고, 과일도 주지 마시고, 그냥 비어디처럼 야채랑 곤충 요 정도만 주시면 뭐 무난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. 온도는 뭐 25도에서 40도 정도로 세팅을 해주시는데, 사실 40도 정도면 너무 덥고요. 한 25도에서 한 35도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그냥 무난히 키우실 수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수박대장입니다. 땡큐.